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소방공무원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14명이나 되는데요. 참사 당시 현장 대처가 미흡했고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참사 당시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궁평 2 지하차도에 최초 도착한 건 오전 9시 1분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고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당시 참사 8일 만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 7시 58분에 통제 신고가 들어왔지만 궁평 지하차도라고 명시돼 1 지하차도 주변을 갔고 또 다른 신고를 처리하느라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들을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비닐하우스에 어르신 한 분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그것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후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태블릿 PC가 오류나 지령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본부는 9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12 상황실에서 애초부터 궁평 2 지하차도라고 정확하게 주소를 찍었고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궁평 1 지하차도를 간 건 다른 신고를 처리하러 가는 길에 지나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 작동 또한 포렌식 결과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의 112 상황실 근무도 허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신고를 비긴급신고로 분류하는 등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사 이틀 전부터 예규에 따라 재난 상황실을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자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꾸며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14명 중에는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장과 흥덕경찰서장도 허위 문서에 결재를 한 혐의 등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는데요. 등록을 앞두고 군소정당 후보들의 사퇴와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관할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오늘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또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꼭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군소정당 예비 후보들의 사퇴나 후보 등록 포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청주 청원 선거구의 개혁신당 장성남 후보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출마 계획을 접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앞선 충북 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범보수 진영이 다 함께 힘을 뭉쳐서 이제 종북 세력을 위시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건강한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이 밖에 청주 흥덕과 충주 선거구의 진보당 후보들은 이미 지난주 민주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또는 지지를 선언했고 충북 세 곳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자유통일당도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충북은 청주 상당과 제천 단양 선거구는 4명, 청주 흥덕은 3명의 후보가 나머지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 운동은 선거일 13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사전 투표 투표율이 계속 상승 추세인 만큼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초반부터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충북지역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청주 서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자 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친명 후보 공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현역이 없는 청주 서원을 차지하기 위해 맞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이광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살림살이는 절망스러워졌고 최악의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김진모 후보는 쇠락해가고 있는 서원구를 살릴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원에 민주당 20년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과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두 후보는 대표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비리검사처벌 강화법 추진을 공약했고 김 후보는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서원선 신설과 청주교도소와 청주체육관 이전을 통한 도심 재구조화를 공약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선출직 공직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직책과 관련된 업무에서 했던 일이지만 김 후보는 청주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하고 친명 후보들이 공천된 데에는 당대표가 개입한 실패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한 명이 모든 공천을 좌우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공천 그리고 마치 복사기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분들에 대해서 응징한 거죠. 두 후보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주를 비롯해 제천, 단양 등의 충북 북부권 선거구에서도 후보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충주선거구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도 제천시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나섰습니다. 불출마설이 돌았던 무소속 권석창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사후 시신을 의학교육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세상을 뜨면 시신을 충북의과대학의 의대생의 해부학 실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시신 기증 의사는 지난 20일 정부 발표에서 충북의 두 개 의대가 300명의 전국 최대의 증원을 달성하면서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해부용 시신, 즉 카데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지사는 이런 맥락에서 시신 기증 운동을 전개해 대학에 제공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한 비전 선포식도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통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양 대학은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목표로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6일 글로컬 대학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화합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통합 추진위의 한 축인 학생 대표가 비전 선포식에 불참한다는 게 확인되면서 교통대가 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양대학이 실시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도 충북대 학생은 87%가 반대 의견이었는데 충북대가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해야 되지, 필요하지, 나는 반대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통합의 프로세스하고 이런 것들은 양대학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유사학과 조정과 캠퍼스 재배치 등 핵심 사항들이 일부 구성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면서 또 다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는 교통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학생 설명회와 공식 논의회장을 강화해 수평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련 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오늘 학생 대상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양 대학은 올해 안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으로의 전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식품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식품산업 워라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상인은 다음 달 5일까지 음성과 진천, 괴산군 지역 5인 이상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 건강과 영양 강화, 기업 안착을 위한 워라벨 사업에 업체당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채용 이후 시간 선택제 등 워라벨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식품업체에게도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소 1,300여 농가 7만 5천여 마리, 염소 240여 농가 1만 3천여 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소 전업 농가에는 50%의 보조금을 받아 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18일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음성군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종목은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와 5km 단축 마라톤 등 4가지로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관된 기록으로 완주한 참가자에게도 지역 특산품이 제공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